크리스마스 대목을 맞아 음식점들이 은근슬쩍 가격을 올리곤 합니다. 밖에서 바가지를 쓰자니 부담스럽고 그냥 지나가기는 다소 섭섭하고 그래서 집에서 파티하는 가정이 많아졌습니다. 홍현주 기자입니다. 2, 3만 원짜리가 주종인 이탈리안 레스토랑. 어제와 오늘은 특별 코스만 예약을 받았습니다. 코스 가격이 어떻게 돼? 숙박업소도 두 배로 뜁니다. 이 때문에 알뜰하게 크리스마스를 보내려는 홈파티족이 대세가 됐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북적이는 인파와 비싼 외식 가격을 피해 이처럼 집에서 간편하게 홈파티를 즐기는 이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6만 원짜리 4인용 간편식은 5분 만에 멋진 요리로 탈바꿈합니다. 남들 시선을 생각을 안 해도 되고요. 그리고 저렴해서 집에서 먹기 편해서. 크리스마스 일주일 전에 간편식 매출은 해마다 오릅니다. 작년에도 냉동피자, 디저트 등의 판매량이 재작년에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신랑이랑 셋이서 회랑 뭐 연어랑 참치랑 여러 가지 사서 집에서 오붓하게. 시끌벅적한 크리스마스는 옛말이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